키워드로 여는 오늘. 오늘 이 시대.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출근길 라디오로 만나는 깊이 있는 오디오 칼럼, 수요일 오늘 스포츠팬입니다. 아, 본래 4부에서 많이 다뤘었어요. 그런데 오늘 2부로 좀 당겼습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비인볼과 자본주의입니다. 여기서 비인볼이라는 건 꽉 차있다는 거에 반대말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위협고 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프로야구에서. 던지면은 막 선수를 맞고 그러잖아요. 아, 예. 그 최근에 이 비인볼 때문에 프로야구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게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스포츠가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하거든요. 네네. 프로 우선은 이제 그 여가 생활을 담당하죠. 예. 우리들의 여가 생활을 담당한다는 얘기는 이 노동의 생산성 또 이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네네.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요. 이 스포츠 자체가 뭐 하나의 산업도 됐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합의 기능도 하고. 그리고 이데올로기도 돼버렸거든요, 스포츠가. 네네.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인데, 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스포츠를 보면서 우리가 민족주의, 쉽게 흥분하죠. 네네네. 지난해 월드컵에서 독일 이겼을 때 왠지 뿌듯해지나요? 독일전 승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렇죠. 예, 예. 경제적으로 보면은 또 가장 극단화된 게 2002년 월드컵이 안된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이 프로스포츠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프로페셔널리즘. 네네.을 아주 강화하거든요. 음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빚어졌던 그 빈볼 시비와 관련해서 그 빈볼 대부분의 그 빈볼 시비와 관련해서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음흠. 프로야구 예의의 문제가 이 핵심적인 사안이었었거든요.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제대로 왜 안 하느냐.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공을 빈볼을 던져서 선수가 맞으면은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죠? 아주 예전에는 네네. 투수가 몸에 맞는 공을 던져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전혀 안 했습니다. 아. 오히려 사과를 하면은 감독이나 코치 선배들에게 혼났어요. 기싸움인가요? 맞습니다. 기싸움에서 아하. 밀린다. 일종의 이게 전쟁터인데 네네. 뭐 실수해서 몸에 맞출 수도 있지. 그래서 모자 벗고 인사를 하게 되면 다음 타자하고 상대할 때 심리전에서 밀리게 된다. 아. 그래서 오히려 고개를 더 뻣뻣하게 들고 있어라. 이상하네요. 그 맞은 사람은 때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너는 맞은 짓을 했어. 뭐 이런 논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이제 스포츠에서만의 예. 예, 그러니까 논리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연관져가지고 이제 자본주의라는 키워드를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것은 네네. 이 스포츠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스포츠를 접하죠. 그러니까 예. 경기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스포츠 뉴스 나오죠. 그렇습니다. 또 출근해서 인터넷 보면 스포츠 뉴스도 읽게 되죠. 그리고 광고에서 스포츠 스타들이 전달해 주는 이미지를 광고를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프로 스포츠를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봉이 김선달입니다. 대동강물 판 것처럼 무슨 생산품을 만들어내가지고 판매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예. 인간의 신체를 활용한 선수들의 플레이로만 아하. 돈을 벌잖아요. 그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이제 빈번과 자본주의가 이제 딱 지금 연관될 수 있는 예. 것이군요. 예. 고도의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이 프로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달고 다니기 시작한 게 예. 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서부터입니다. 네네. 그전에는 별로 프로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음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왜 이래 프로답지 않게 프로답게 일을 해야지 이런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죠. 그럼 몸에 맞는 공을 던진 다음에 예. 사과를 하면은 프로답지 않은 건가요? 근데 이 프로답게라는 말의 의미가 네네. 우리가 좀 따져볼 게 있어요. 일단은 전문가처럼 일을 잘해야지 된다. 음흠. 그리고 성과를 내라. 그 능력에 맞는 대접을 해주겠다. 네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 그 뒤집어서 보면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프로야구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계약 기간 내에 성적 못 냈다고 해임되는 선수나 퇴출당하는 감독들 보면서 네네. 너무나 당연스럽게 음흠. 생각하고 있죠. 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예요. 예.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상의 지배 효과인데 음흠. 우리가 너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프로야구를
스포츠를 접하다 보니까 프로야구가 전달해주는 메시지나 이데올로기에 그대로 수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요 직전에 그 여영국 의원을 연결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노동자 출신으로서 그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을 예.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오늘 또 뭐 5월 1일 또 노동 절 예,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애초에 말씀드렸던 빈볼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이 최근에는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사과를 하거든요. 근데 사과하는데도 팬들 사이에서는 논란입니다. 투수가 너무 자주 모자 벗고 인사하면 안 된다. 기싸움에서 밀린다. 그런데 예, 예. 이 기싸움에서 밀리니까 사과하지 말아라. 미안한데도 사과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무조건 이겨라. 이기는 게 최고다. 이런 논리잖아요. 이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스포츠라는 것이 뭐 승패를 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승패라는 예. 가치 이상의 어떤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스포츠맨십.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얘기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네네. 스포츠이지 무조건 이겨서 승리가 전부다 승자 독식의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스포츠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 선수들에게 무조건 이기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정글을 프로스포츠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 전체에도 우리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일상의 지배 효과를 당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를 우리 스스로 너무 각박하게 살벌한 무한 경쟁의 사회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프로스포츠가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 둘이 좀 공존할 수 있는 뭐 좋은 그런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스포츠가 보여주는 그런 가치. 네네.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 같은 모델.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치고도 네네. 세리머니를 자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홈런 맞은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온 신인 선수다. 내가 너무 화려한 세리머니를 하면은 이 선수 기가 죽는다. 아, 그 상대에 대한 배려예요. 예, 이게 예. 바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입니다. 사과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타자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부담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과는 네네. 사과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음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의 네네. 지혜를 스포츠에서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것을 우리가 선수들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스포츠계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도 던지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치열하게 싸우고 싸운 결과가 나왔을 때 예.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는 뭐 이런 예. 과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보면 스포츠하고 정치하고 공통된 점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 구분이 되죠. 경쟁하게 되죠. 그 대립과 갈등의 구조인데 네네. 보이지 않는 또 룰이 있잖아요. 예. 룰은 이 스포츠는 예를 들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한다면 정치는 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네네. 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대화 타협을 하는 거죠. 예예. 때로는 갈등도 있기도 하는데 스포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에서. 네네. 벤치 클리어링은 우리 이 선수는 이 공을 던진 구승민 선수는 네네. 공을 맞은 정수빈 선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과를 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만나게 되면 아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이런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좀 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